이제 만나봤던 케이스인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어쨌건 그 가족이 모두가 지금 참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짠하시죠? 네, 예. 답답해요. 답답하시죠? 남편 얘기 들어주지도 그러시죠? 않고. 네. 근데 아마 보면서 어머, 우리 집이야. 그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아빠들이 저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일단 아이는 어땠냐면은요. 네.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제가 상담할 때 굉장히 딴짓을 많이 해서 저도 좀 화가 났었어요. 아이랑 이야기를 할 때요.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근데 엄마도 말투가 좀 신경질적이거든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잘 못해서 그 친구는 왜 너한테 그런 행동을 했을 것 같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잘해서 질투하기 때문이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아예 그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면 생각을 전혀 굽히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성에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네. 없겠죠. 아우, 그러면 이용희 선생님 화나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아이가 좀, 좀 심했나 봐요. 네, 이게 약간 신경질이 좀 저도 날 정도였고, 그다음에 엄마는 어떠냐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몰라 당황하고 부적절한 지침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저 가서 너도 때려. 근데 실제로 그런 지침을 주신 엄마 아빠들이 꽤 계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유치원에서도 막 친구 따기도 때리게 되고 뭐 너도 어머. 때려 막 이러니까. 그리고 얘가 막 상처받고 자기가 때려놓고는 뭐 이런 게 네.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처음에는 막 안달복달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이렇게 좀 문제가 됐었고, 아버님은 네. 아까 보셨죠? 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극성이냐? 이렇게 생각하셨고, 부인이 너무 걱정하니까 남편이 이럴 땐 남자들은 항상 어때요?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해결 방법은 없고, 할마다 이런 하소연을 듣는 게 힘드니까 이제는 무시해버리시는 거죠. 아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네.